예 그럼 이번에는 시장에 인기 있는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한타 증권 김덕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인기 있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자면 뭐 한국정보통신, 한국화장품, 한화케미칼 이외에도 뭐 급등하고 있는 그리고 시장을 역시 주도하고 있는 IT 종목들 계속 검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에서 첫 번째 종목으로 한국정보통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주 소각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그리고 오늘장에서도 급등 흐름 흘러 내리던 주가였는데 좀 이렇게 점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관심이 네. 갈 수밖에 없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있던 자사주들의 어떤 매, 어, 매수, 매 그리고 이제 소각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 이유가, 어, 첫 번째로는 이제 연말에 이제 가장 회자가 되었던 어떤 배당락과 관련된 부분들. 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주주들이 뭔가 배당이득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아닌가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을 텐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배당 주주분들을 위한 어떤 호재 중의 호재라고 볼수 있죠. 기존의 음. 주주분들의 어떤 배당이득을 충분하게 높여드리고, 거기 에더 나아가서. 이번에 나오는 어떤 기존의 어떤 주식들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많이 퀀텀 리프를 시켜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각을 시켰을 때는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실 수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소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 이익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소식 덕분에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어떤 새롭게 진입을 하시는 분들도 좀더 매수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신 것 같습니다. 예. 한국 정보통신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서 또 분석을 이렇게 해 줬어요 그러면 글쎄 아, 이거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 가격 전략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 아무래도 이제 매각 소식 관련해서 이제 전일에 이렇게 발표가 되다 보니까 어~ 우연치 않게 올라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으셨을 거고요 네. 또 더군다나 미란과 이란 간의 어떤 갈등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좀 갈등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 아, 어떤 걸 사더라도 오르게 거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편하게 투자를 사, 진행하신 분들도 다소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전략 같은 경우에는 어 상당히 좀 오른 폭들이 조금 과다하게 오른 부분들도 일정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본인 어, 개별적으로 어떤 목표가를 달성하신 부분들 있다면 저는 과감한 매도 전략을 좀 진행하실 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워낙 단계적으로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수익을 실현하신 분들의한에서는좀 매도 전략도 함께 나왔는데요. 이 와중에 첫 띵동이 또 올렸습니다. 어떤 질문 있는 거예요? 어, 한국정보통신뿐만 아니라 나이스평가정보, 오픈베이스, 데이터 솔루션 동반으로 상승하는 거 보면 아무래도 데이터 산법 기대감이 어, 유입되는 것 같은데요. 아, 매도 네. 의견과 별개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데이터 산법 기대감을 한 몸에 받을 탑픽 어떤 종목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어, 우선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어떤 데이터 산법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들이 분명 회자가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특 작년에 한번 이제 보도가 되었던 부분 중 하나가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주민등록번호 체계도 바꾸는 이유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어떤 취약점들을 다시 보완하고 또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전산화 부분 그리고 빅데이터와 관련돼서 이제 개인정보의 활용성을 늘림으로써 어떤 핀테크라든가 이런 IT기업 부분들을 좀더 강하게 지원하겠다라는 어떤 정책적 의도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이번 삼법 관련해서 만약에 혜택을 볼수 있는 주라고 하면 저는 분명 어, 오늘 수익 부분에서 분명히 어떤 탄력적인 부분에서는 매도 전략을 펼쳐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부분에서 보았을 때는 좀더 현금 제로화라든가, 아니면은 어.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성 부분들은 분명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가장 탑픽 종목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상임위 통과를 했고 본회의에 상정될 일만 남았고 여기서 이제 통과가 된다면 역시 좀 수혜를 더 받아갈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한국정보통신도 앞으로의 흐름들 계속 이어갈수 있을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화케미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태양광 쪽에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라는 집권사의 리포트들도 있었고 기관 측에서 좀 꾸준히 사더라고요 특히 이제 금융투자나 연기금이 사고 있기 때문에 뭔가 더 눈이 가는 것 같은데 <laughs>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어, 아무래도 이제 연초 연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시작과 마감의 어떤 입장들이다 보니까 금융기관들이 특히 어, 방어적인 전략을 펼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네. 이 하나 케미칼 같은 게좀 공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갈등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회자가 되었을 것이고 또 원유 관련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회사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기존의 어떤 과거의 오일 쇼크들의 현상을 봤을 때는 원유 가격의 폭등에 의해서 해당 종목이 갑자기 등락이 굉장히 심해진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강했다면 이제는 신생에너지라던가 아니면 다른 2차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하는 종목일수록 좀더 메리트를 크게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 마치 쌍두마차를 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조금 지친다 하더라도 다른 한 쪽이 끌어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면은 분명 이런 또 다른 위기가 오더라도 분명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기관에서는 이렇게 또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리스크가 생긴다 하더라도 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사업성이 탄탄하기만 한다면 여기에서 또 모멘텀을 살펴보고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한화케미칼에 대해서 투자 의견과 어, 전략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어,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갈등 완화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높게 치고 올라온 부분들이 분명하게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 아무래도 아직까지 어떤 미라,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들이 완전히 해소가 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어, 조금 어, 횡보를 할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더 나아가서는. 어, 극단적인 상황으로 갔을 때는 2차, 3차적인 어떤 테러 행위들이나 어떤 도, 무력을 사용한 도발 행위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목표가는 지금 현재 있는 가격에 비해서 조금, 어, 근사, 근사치에 위치한 2만원 정도로 제가 잡아보았습니다. 반면 예. 매도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가와 좀 유사한 부분으로 한 18,500원 선에서는 매도 전략을 한번 운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마케미칼에 대해서 썩 좋게 보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가 굉장히 낮긴 하네요. 지금이 1975원 선인데 목표 주가가 아 19,750원 선인데 목표 주가 2만 원 얘기해 주셨어요. 손절가 18,500원으로 가격 전략 이렇게 정리를 할 테니까요. 목표 주가가 굉장히 낮다는 건좀 유념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까지 이렇게 살펴봤고. 세 번째는 앞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나오다 보니까 한국 화장품이 좀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이 종목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도 그리고 어떤 포인트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몇 몇 차례 언급이 된 종목입니다. 실제로 어떤 한한령과 관련된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또 중국과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늘 한국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브랜드 아니면 테마주가 특히 화장품 테마였던 것으로 알수 있을 겁니다. 대신 조금 우려하실 부분들이 어떤 한국 화장품과 기존에 있던 JBeauty와 관련해서 어떤 전략들을 탄력적으로 세울 것이냐는 부분 분들이 회자가 되었는데요. 어, 이번에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가 또 호재를 띨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기존의 어떤 미, 어, 중국에 있는 시장 중에서 이제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50~60대 소비 고객층 중에서 특히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소비력이 굉장한 어떤 지층들에 대해서 지지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화장품이라고 하면은 가장 핵심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 바로 안티에이징이죠. 아무래도 한국 화장품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국내에 있는 화장품사들이 이런 전략들을 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한국 화장품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배적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화장품이라는 자체가 만들어지는 원료 중에 미네랄 오일이 있죠. 실제로 원유를 가공해서 만들어서 추출하는 원료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원유 폭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비재로서는 마치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어떤 추구적인 어떤 트렌드가 점점 기존의 어떤 원료 자체가 원유를 활용하는 부분들보다도 어떤 회화 꽃에서 어떤. 신분이나 아니면 곤충 그리고 미생물에서 어떤 화학 요소들을 추출을 해내는 이른바 자연물 추출 성분들에 대한 의존성들이 조금 더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보고 있을 때 한국 화장품 그리고 화장품 테마 중들은 꾸준한 매수 전략을 펼치시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꾸준한 매수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가격 전략 짜보도록 하죠. 오늘 장중에 16%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현재 구간에서도 8% 급등. 그러면 가격 전략이 어떻게 나올까요? 좀 매수 시점도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이제 굉장히 많은 폭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매수 전략으로 제가 얘기를 드린 부분은 개인적인 어떤 종목마다 차이별이 있을 수 있지만 은 오늘 이제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 목표 가격은 13,1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낮은 폭이 아니냐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은 실제로 어떤 이익 달성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높지만 오히려 화장품 테마 전반적인 어떤 수익률을 보았을 때는 조금 높게 측정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도 간과할 수는 없죠. 그래서 매도 전략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는 12,200원 선 정도로 보신다면 어, 충분히 방어 전략과 공격 전략을 적절하게 운영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절과 잡아주자마자 띵동이 나왔습니다. 뭔가 가격 전략에 대한 불만이 아닐까 싶은데 <laughs> 어떤 질문이에요? 이상합니다. 아니 중국 액티브 시니어들 주름 펴지려면 그네들 사이에서 입소문 나려면 이거 못해도 중장기적인 이슈로 좀 끌고 오래 봐야 될 이슈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장기적으로 보자. 라고 말씀하셨는데, 가격 범위를 또 따져봤더니 정말 짧게 주셨거든요. 이 종목. 장기적으로 보려고 하는 종목이에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보려고 하는 종목이에요? 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 종목 자체나 어떤 테마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단기적으로 제안드린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가격을 이렇게 굉장히 짧게친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 아직까지 어떤 이제 외교적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이란 이란을 비롯한 어떤 우방국들과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이 서로 관계들이 굉장히 대립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갈등이 완전히 완 되기 전까지는 어떤 대외적인 어떤 협상이라든가 주로 외국에 의존을 해서 어떤 매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평가 전략을 평가 기업 평가를 진행하실 때는 아, 지금의 어떤 갈등의 이슈 그리고 외부적인 영향들 에 따라서 충분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후폭풍도 감안을 하셔야 한다는 점에서 조금 짧게나마 쳐보았습니다. 아직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짧게 짧게 가자 얘기를 해주셨어요. 13,1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200원으로 가격 전략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한타징과 권 김덕호 전문가 그리고 안신 앵커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